오늘은 금년 들어 두 번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5인방이 산악회를 하는 날입니다. 뭐 산악회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나지막한 산을 한번 걸어볼 작정입니다. 오늘 유산은 수원 호매실에 사는 신성균이, 옛날엔 신할부라고 그랬는데 신성균이가 오늘 유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복을 차려입고 아파트를 한번 나서 봅니다. 태식이가 둔포 간다고 안 왔다네. 넷이서 성균이 차로 이동합니다. 동네들 돈 많은 사람들 산다고 소문났어. 무슨 부자 동네. 야, 요새 저기 뭐야, 저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수원, 평택, 오산 뭐 수원은 5천만 원씩 올랐다 그러던 거 봐. 수원은 안 올랐어. 다른 데하고 틀려. 뭐 안 올라? 5천만 원 올랐대요. 5천만 원? 5천만 원 얻으면 그 현장을 주면 좋겠다. 그냥 올른 값을 그냥 도리를 줬으면 좋겠어. 얼마 우리 있는지 모르지 않고. 성균이 사는 아파트에 지하에 차를 대고, 야, 아파트 넓고 좋다. 아파트 지하에 차를 대고 넷이서 산책을 갑니다. 야, 그거 여기다 조금 타주지. 뭐? 내가 준 거. 그니까? 뭔데? 야, 이거는 이따 먹어. 이거 과자인데. 커피랑 먹어. 내가 이거만 갖고 왔어. 아! 야! 내가 술을 담아놓고 그냥 왔네. 가져와. 이거, 예? 아, 지금 갖고 지난번에 거기다 담아놨잖아. 자, 나도 아침에 커피 먹었거든. 그, 가라, 한쪽만 먹어. 야, 올 때는 좀, 저, 뭐, 술 같은 것도 뭐 하나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해봐. 술 먹는 사람도 밖에 없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익숙이 뭐 좀 갖고 해야 되는 되겠구나. 요즘 여기다 뭘 많이 만들었네. 응? 이쪽에 뭘 많이 만들었어. 이렇게 가자 한번 여기 딱 이거 해줘도 이거. 그래서 나 종숙이 온다고 그래갖고. 물도 이거 때 일부러 체크해갖고 갔다 큰 걸로 좀 저기로 아이씨 50도 안 나와 59에서 59도 안 나와 58쪽으로만 나와 이제 몸무게가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말랐어 너무 말랐어 아니, 그걸 걷는다고 말리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지 뭐 몸에 이상이 생겨 말리지 걷는다고 말리는 먹지 않아서 그게 앉아있네 여름에 이 때리면 난 항상 말려 그건 뭐 그래서 먹지 않아 가을 되면 아니 일부러 뭐 가을 되면 또 60일까지가 응? 과자 좀 줘봐 뭐라 더 하나만 줘 하나 몸 이상이 그것도 죽었고 근데 61일이가 정상 아니냐? 정상 아니지 정상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이상한 거 아니야 60이 정상이야 그치? 네가? 그게 정상이야 내가 60 내가 59나 58 정상이거든? 근데 지금 난 체중이 이번엔 무척만 힘들어 내가 58인데? 그럼 나 정상이냐? 나도 키가 있잖아 아니 나도 너는 정상이 아니야 나도 58이야 어? 저 살찌해야 키하고 키하고 뭐하고 뭐 나는 살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 키에 나도 58인데 아니 나도 59, 60 정상인데 내가 개 지대상으로는 근데 자꾸 말르더 저 이때 되면은 말르더라고 근데 내가 요즘 많이 먹어 한 번 나 한 번뿐이 안 깬다 그래요? 야 난 두 번씩 그게 이 몸 스트레스 하면서 너 자는 벽에 비비 자는 자세 있잖아 그걸 자꾸 맞추고 어떠어떠 하다 보니까 한 번뿐이 안 깨 한 3쯤 그 다음에 이제 파스 치반에서 사이에 조금 이상한 거야 그래 나 요즘 상태가 좋아진다니까
난 요즘 잠이 또 안 와요. 잠이 안 와? 뭐, 나는 그냥 뭐 가서 쉬는 자. 어떤 날 한 끼 반, 한 끼. 그 아침에 이제 아파트 누가 뭐, 들어가나 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요. 뭐, 이제 사람이 고민도 있고 뭐 별일 고민 많아. 아 이거 아직 안 돼서? 아니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 재산을 지키려고. 여기 지금 열 배가 더 나왔어요. 뭐가? 소득세가. 야, 아 돈이 많으니까 야, 나온 거지. 그 없던 게 생겼잖아. 야, 너 어디 가서 그 얘기하지 마. 세금 나는 건 좋은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찍어놓고 국민들한테 다 부담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너 재산세 봐라, 이거. 너한테는 안 부담 시켜, 걱정하지 마. 엄청 올릴 테니까. 이 땅속까지 나는 이 땅. 땅도, 이번은 저기, 뭐야, 누구야, 그, 저, 추미애. 어떻게 하는 게? 토지 공용제. 그, 토지 공용제 만들어서 다 앞댄대요. 좋겠다, 이씨. 앞으로는 그렇게 해. 지금 그게 뭐냐면, 중국 100% 똑같아. 국가 땅이지. 국가 땅이 쓰는 거지. 권한이 없는 거야. 그건 그 정부가 빨리 바뀌어야 돼. 그러면 뭘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가 언제 바뀌어야 하겠니. 네. 정부가 언제 바뀌어야 돼. 없던 게 이거 하면 되냐. 이제 바뀌어야 돼. 젊은 애들 때문에. 아니, 젊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네? 세상이. 김동인이 하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입맛에 맞춰야 되겠죠, 정책을. 그렇지 않으면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럼 자꾸 저기만 노는 거야. 나는 그 김종인이 뭐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나 그거는 뭐 기본소득제 하려면 한 사람 앞에 한 만 원씩 주면 될 거야, 만 원씩. 그러면 전 국민 할 수 있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게 응? 있을 수 아니, 있냐? 뭐라는데 김정은 같은 거야? 대학 등록금? 예. 아니 재난 지원금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똑같아지는 거야. 저 차이가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수순 밟는 거야. 배급제 수순 밟는 거야 지금. 그래야 문제가 우리 빨리 가면 그만이야. 우리하고는 해방이 안 돼.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전엔 구기지 같은 거 많이 팔았거든요, 얘들. 지금 구기지는 팔 게 어딨어? 다 팔아먹었는데. 이게 안 팔아. 지금 애들은 안 팔아. 사다. 금싸라기가 진짜 올라가지. 다 산다니까, 전부 그걸 다. 그럼 부동산 경기도 없어. 지금 눈 밝을 때, 지금쯤 눈 밝을 때 빨리 팔아야 돼. 아니 근데 돈 가치가 없어지잖아. 뭘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돈 가지고 있으면 쫄딱 망해. 저 물건을 잡아야지. 무슨 물건을 잡아? 저렇게 아니 돈이 지금 얼마나 돈이 얼마나 불. 나는 그런 걸 참 잊어버려서 잠이잖아.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서울 물바다들 맞춰서 예전에 마시는 그걸 그려. 아니 나는 아이 세상에 그냥 물바다들 그렇게 뽑는데. 아 여기 물바다인데요? 여기는 아 여기 비행장이잖아요. 한반에 맞죠? 비행장 있잖아 여기. 아 비행장 있는 거 무슨 말이야? 지금 비행장이 문제인 거라 봐. 지구 타격이 문제지. 그럼 서울 한번 때리면은 골치 아파 거기다가 이 수원보다는 비행장을 전체 평택비행장을 때린다고. 거기가 군 미군 애들 다 있는데 비행 시설하고 그 등포가 이제 골 아픈 거 이잖아. 네. 너 때릴 것 같으냐? 야, 때린다고 보냐? 전쟁 나면 때려야지 안 때려. 아니 전쟁 날 거라 생각했냐고. 안다 좋아. 야, 죽을 줄 모르네. 야 전쟁하는데 죽을 줄 모르느냐 그 얘기지. 천만원 할 줄. 국시전 아나 혹시 올 나올 수도 있어. 국시전은 그거는 있을 수 있어. 아 국지전은 옛날에는 없었는가? 뭐 국지전이야. 아, 옛날에 나오는 거지. 정도의 문제지. 국지전도. 유리가 조금 단지 아니잖아. 나는 저 싸우면 물 떠다 줄 테니까 주전자 들고. 잘 먹었어요, 성균 씨. 뭘 먹어? 뭐 신의 한 수다 뭐 뭐다. 볼 거 없네.
예? 아이, 이거 그, 보면은 그런 걸, 나는 그런 걸 보지도 않아. 너무 통념을 얘기하더라고. 누나님만 하는데 송악에 어 그 많은 땅 갖다 뭐 한다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안 잡고요 예? 안 잡고요 아, 그 뭐 지금 농사 2만 평, 7만 평도 줘. 아, 그때, 그, 뭐 어, 용기가 있어가지고. 기계화 돼가지고, 응. 뭐, 다 지금. 지가 안 해. 다 남이 다 하는 건데, 뭐. 그럼. 기계가 다. 그럼.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무슨 도움이 되냐고. 뭐가 도냐고. 도움이 되냐고.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냐고. 어? 야, 농사 2만 평이면은, 웬만한 공무원들도 나와. 나왔지. 나왔다뿐요. 나. 야, 웬만한 공무원이 뭐 요새 공무원이 그거 저 부자냐? 공무원에 비유할 건 아니지. 공무원은 보장이 되잖아. 아, 보장되는 걸 뭐. 아니, 그랬더니 요즘은 사람아 옛날 같이 그 저 직장 보조 뭐 저기가 안 된단 말이야. 조금만 되면 이제 가야 어. 돼. 아, 지금은 개인 회사도 다 보장돼. 개인 회사는 그래도 보장이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래도 개인 회사 정년 다 60세까지야, 요즘에. 그래 봐요. 60세? 예. 네. 아, 법이로만 60세지. 50세 되면 나갈 좀 돼야 한다, 그럼. 아이. 아니, 글쎄, 그런 연금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냥 버티는 거야, 그래도. 개인 회사도. 요새 원경이 그러잖아. 아빠, 나도 50이면 나가야 돼, 이거. 지 살길 차지한다는 거요. 응? 자기 살길 차지한다는 거요. 아, 지금 당연하지. 어. 그런데, 그냥 버티는 수가 있어. 아니, 버티는 것도,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옛날에 틀려가지고. 걔는 자리 옮겼냐, 저? 어, 저번에 저를 봐. 자동차 뭐 한다더니. 아니, 그, 저기, 저 인도에다가, 응. 저 베트남으로 가. 베트남 훨씬 낫지? 그까지 회사 옮겼어. 어, 아들이 인도에 있어? 나왔지, 거기서 살다가. 어, 그래서 지난번에 인도 갔다 온 거구먼. 아, 그래, 베트남, 어디 갔니, 그 하노이. 어, 잘 됐네. 그럼 하노이 한번 가자. 가자, 가. 어? 아니. 나 하노이 갔다 오긴 했지만은. 요번에 경기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베트남 막았잖아. 응. 곧 뚫리면 파주가 내려. 아, 저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도 어. 못 가지. 그래도 또 다 나왔어. 베트남은 코로나 없잖아, 거기는? 아니, 다 막았어, 공항 다 막았어. 다 막았어, 있었는데. 베트남은 저기 사망자 하나도 없지. 아니, 있었는데, 성공은 했어. 뭐가 성공? 저기, 성공은 나쁘진 않은데. 한국에서도, 기어들끼리 가게 돼 있어. 아직 못 가. 가는 거면 틀어졌기 때문에. 아직 못 가, 저기 못 가. 아, 삼성 같은 데는 저희 비행기로 가겠지. 아니, 경제 기업인들은 헬기한다고 그랬어. 베트남이 삼성하고 LG가 네가 살린대. 그렇지. 거기다가. 대우도 있어, 대우. 아니, 거기다 박연차 있지. 어, 박연차. 예. 걔가 가면서 그 사업을 크게 했어. 해방시로. 김우진이가 거기서 최고 출전을. 그럼, 대우, 거기 가면 김스가라는 것도 있잖아. 거리 이름도 김스가라고 했어. 내가 이제, 일단 가 있었잖아. 태국 애들 보고 베트남 애들 보면은 아 베트남에 공무원 할 때 파견 나갔었단 얘기야? 아니 군대 아 군대에서 아 그저 월남전 할 때 그래. 갔다 왔던 얘기야? 아이고 그래. 그러면 우리 유공자네 유공자 아, 당연하지, 국립묘지 저 대전 선충원에는 자리 하나 만들어 놨네. 아 거기 못 들어가고 거기가 있는 용사들은 국립 저기 묘지를 못 가고 충효원밖에 못 가. 어디? 무슨 충효원? 그건 어디 있는 거? 그 대전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 군데 있어. 이천에도 있고. 괴산. 근데 거기도 꽉꽉 차가지고. 괴산은 이번에 괴산 한 지 얼마 안 돼. 아니 저기 이천은 못 가는 거. 이천은 꽉 찼어. 그러니까 괴산이. 근데 뭐 그런데 가면 뭐 하냐? 마찬가지. 그러면. 나만 국립묘지고 뭐 무슨 아니, 여기도 못 가는구만. 나는 그냥 어. 어? 그냥 이런데 어디다가 난 우리 저 선산에다가 옛날 왕 마냥에 크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다 뿌려버리는 거야. 그까짓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뭐 후손들한테 야 업적이 남길 만한 그 대인만 모르지만 후손들이 귀찮아하는 것만 남긴 거야. 왜냐면 너 솔직히 산에 자주 가? 1년에 나는 벌초할 때 한번 그래. 근데 명절 때도 요즘엔 안 가지게 되고 나는 명절 때도 가고 벌초 때나 한번 가도 벌초 때도 가고 가는데 내가 지금 조금 성화니까 그래도 다니지 조금만 내가 못 다닐 거란 말이야. 그래 너 죽으면 자식들은 안 다닌다.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기 곤란하면 못 가는 거야 벌써. 응?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사도 선산일로 가면 안 된다. 제사도 안 지내더라고. 강수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니 청년일로 가면은 그래서 해주니까 괜찮지. 해주지. 내 이제 그것도 이뻐. 야, 이거 개망초 꽃인데 망초 꽃도 이렇게 예? 많이 심어놓으니까 멋있네. 예? 망초. 개망초 꽃입니다. 이게. 이게 자풀인데 이렇게 예, 심어놓으니까 진짜 멋있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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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짜리 그거? 아니 저기 7,000원짜리 말고 더 좀 새우를 많이 내라니까. 여기 이거 뭐야? 새우를 많이 넣고 더 받아. 아니 말해 다 내니까 빨리. 알아서 해주니까. 알았어요. 새우 새우 두 마리만 넣으면 된다. 뭐시냐? 새우 두 마리? 여기. 그렇죠. 꼬부러지네. 여기 내 그냥 아줌마가 칼로 잘라요. 꼬부러지면은. 제가 이거 저기 뭐야 포퓰리즘 일로 그 새끼가 된 거지. 혼합 시작 된 거지. 형은 안 받아. 그게 대학 후배네. 그래? 그게 아니라. 저 어디 중앙대 나왔어? 형은 안 받아. 아니. 거기서 100만 이상만 받으면 돼. 되지. 안 되면 그러나 무슨 소리야. 100만 원 나오면 우선 지사직은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 참, 세상은 그냥 쉽게 생각하냐. 대법 때니까 그냥 때린다. 대법에서 이미 그, 김경수로 때려. 응? 김경수로. 마찬가지지. 아니, 지금. 너 나한테 내게하자. 그래, 내게하자. 그래, 뭐 내게하자. 뭘 내게하자. 그냥 맛있는 거 사주기. 그래. 네. 그래. 맛있는 거 사주기. 아니, 아무리 세상에만 해도 그런 식으로 나가지, 나는. 어. 그럼 뭐, 한 명씩이. 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거 안 돼. 네? 그거는 대부분 한 명까지 낳기 때문에. 아, 그때. 안 된다고. 그럼 걔들이 그거 안 된 거 하면 좀 죽으면 죽으면 죽는 거 뿐이야. 뭘 죽으면. 아이, 그러잖아. 못 찾으셨다고. 아이고. 네? 아,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런 거군요. 그거는 내들이 무차지 해서 윤석열이 끌어내려고 그래. 그런 거지. 그러고 그래. 아니, 난 내 생각에는 그 자기들 그, 그 지지 세력들을 뭉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같은 생각이다.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지만 나는 이거 술 먹으면 아이, 밥을 다 먹어. 좋다. 옛날에 이 막걸리가 이 식사대용으로 했어. 아 이게 발효식품이라 원래 좋은 거요. 배고플 때 이거 막걸리 먹잖아. 아니, 칼로리가 많으니까 진짜 새우가 아니 스타일은 괜찮아. 등이 다 굽었네. 그릇이 죽어가지고. 야 괜찮다 야. 수제비 많이 줘야 되는데 수제비를 깔았어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디 맛이 내지 말라. 난 수제비가 안 넣는다. 수제비 아니니까. 넣지 말걸요? 아니 더 많이 넣어야지. 괜찮아. 많이 넣었어요. 괜찮아. 나는 수제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 바닥에 있어요? 아니 다 없죠. 이봐. 아니 이거 하나? 두 개? 어, 잘 씻어. 아니 맛이 괜찮아. 잠시 들어요. 아 이거 밥은 안 나오는데? 아니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왜 안 나와? 나 몰라서 먹었어. 야, 앞으로 못 먹는 거 먹자. 이게 맛있네. 맛있지? 아, 이 집이 깔끔하고, 그렇잖아. 이쪽 평일 날에 출근 사람들. 정말 많이 와. 나는 됐다.
맛있어요. 밥도 금방 하나 갔어요. 오래 전 접수. 네네네. 뜨거워요. 아유, 너무. 막걸리에 밥에. 우리 접시 쓰셔요. 접시 쓰세요. 이 동네 와서 먹었는데 제일 낫지. 감수가 높아 있지 이거 왜 이거 감수가 좋다는 대로 봐. 아니 맛이 맛이다 맛. 그런데 오래전 접수 왔어. 감수는 지난번에 어버이날 그거 80만 원 다 썼어? 아직 남았어? 어떻게 썼지? 뭐 하는데 뭐 맨날 노는 80만원 다 쓰냐? 야, 안심 한 건 얼마인지 알아? 안심탕? 안심. 아, 안심, 안심, 안심. 그거 가지고 세 먹으면 벌써 30만원 다 하냐? 그 8번을 먹어야지. 둘이. 얼마나 안심한 거냐? 그 있으니까 저는 안 못해요. 그때 수인과 그리고 오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대전 사는 최광호한테 내가 혼났잖아. 그때 병상에서 와가지고 우럭쌈밥 하라고요. 이제 네. 수인네 집으로 오면은 가는데요. 네. 왜 그러냐 하니까 아 이런 집에 해준 거 왜 수인이 고생을 시키냐고. 응? 내가 고생을 못 보이냐? 아이고 그 저 이건 음식 만들고 그래야 얼마나 고생을 하냐고. 그 누구야 저 형? 밤에 왔을 때 그냥 냄비도 뭐 굴렀어? 누가 집에? 응. 집에 해놨지? 그 집에? 아마 할머니라서? 그럼. 그러니까 돈은 내지 말라고 그래. 어차피 우리가 내잖아. 이렇게 어.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수이처리하냐나가 네? 오는 누가? 강자가 오라고 그 강수가 싶어. 좋다고 그래. 그래도 저기 이제 배송가면 곧 저기 있으면 하잖아요. 이거 아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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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좀 이거 먹고. 뭐 일로 와. 얘가 대장인데. 아, 진짜. 내가 부산 가서 먹든지 부산 가서 해를 먹고. 예. 우리 가면 되는 거요. 나는 말이야. 그저 아천 종합청사 있잖아. 종합청사에서 그 옛날에 손석희를 했다는데 그때 그 오빠랑은 사슴 농장으로 내가 아천 살 때 물길을 가던 거 있어. 내가 이제 차를 해요. 그리고 내려오면 또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그리 한번 과천 외국 이거 차 가지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종합청사에서 한 15분 걸어가면 바로 산이야. 안녕하세요. 관악산 쪽으로 가다는 게 아니야. 관악산 응? 쪽으로. 네, 반대로. 그때 관악산 반대로 설경에서. 청계산 쪽으로 가는 거지. 네. 네. 서울대공원 있는 데잖아. 그래. 아주 전에 응. 종합청사 있잖아. 그래. 청사에서 우체국으로 해서 응. 그러면 옛날 손석주라고 도망가던 그 공원 있어. 확인 납부리하고 뭔가 팔이 아주 약하고 탁하고 혼자 가고 조용히 누워. 그니까 여름에도 메꿔지 하나 쓰고 올라가면 돼. 아, 맞지 않아? 응? 아, 사람 없어. 그니까 7월 20일 20 넘으면 막 휴가 가고 그러잖아. 이거 7월 처음 잠복 때 뒷방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해요, 7월 달에. 응, 첫째 해요. 7월 첫째 주 한번 하고. 응? 그러면 이제 8월은 하순에 하면 돼요. 말로. 옛날에 한 집이 사람이 그 팔자라는 게 지금 팔자가 좋다고 해서 평생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포천에 사는 사람 이렇게 성대가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큰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줬잖아. 큰아들은 이제 의총에 이제 국장도 하고, 뭐, 애들 다 키우고 하는데, 아들, 큰아들한테 문도옥답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막내 아들은 자갈바, 그걸 가지고 맨날 손실돼. 만나기만, 누구 만나면 그 푸념을 했어. 그 말이 우리 부모님 말이지. 그냥, 예? 문제롭다 물려주고 애들도 대학 보내주고 자기는 막내로 되라고, 예? 그 물려받지도 못하고 자발로 물려주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논값은 뭐 별로 없잖아. 근데 밭에다가 이 연립주택을 막 탁 쳐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이 거꾸로 된 거야. 거꾸로 된 거야. 자갈과시지만 뭐, 명, 저, 한 개천 범죄니까. 그래서, 큰 아들은 창피해서 미국으로, 저, 이민 가버렸어. 그 막내는 땅땅한 사람이야. 나 여기 아나가 신경설치라고. 그 포들이요. 옛날엔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 그 형제가 몇 짓는데, 막내가 제일 혈사롭게 받았어요. 어? 여보세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야 그 사람이 최고는. 아니, 근데 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중요한데? 오늘 가면 이제 아니야? 그게 알았다. 그 옛날엔 큰아들 내가 행세를 했지. 막내로 태어나면? 우리, 난 막내지만 우리는 뭐 유산이나 생각하고 큰 형님이 다 가져가고 다 그거 썼지. 난 시골 안에 안 맞았어. 그래. 유산은.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이렇게 바뀌고 그런 거야. 바뀌고 해서 살펴보고 살펴보고 우리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뭐 잘 그쪽 큰아들이 다 저기였지. 우리 때는 큰아들한테 치웠지. 그런데 그래도 큰아들이 유산을 받았어도 결과적으로는 둘째나 막내한테 치는 경우가 많아. 수일이는 지금 큰아들 아니잖아. 나는 둘째. 둘째. 큰아들이랑 마찬가지로 잘못된 두었습니다. 큰아들이 나수유 아니야? 아니요. 나수 김이라고. 나수 김? 나수유는 누구야? 사춘. 큰지. 사춘. 아, 사춘이야. 나수유. 나수길이라고 있었어? 근데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유, 어렸지. 중학교 좀 막. 아니, 중학교 좀 막. 일찍 저기요. 아, 우리, 어. 저, 우리 다닐 때도 나수길이라고 있었네, 그럼? 여기요? 아니, 저기요. 여기요. 내가 생각하기엔 나수길이가 A개들, A개들하고 동창인 것 같은데. 어, 맞아. 그치? 내가 충분히 기억을 해. 대일이라니. 대일에서. 아, 죽었지? 죽었어. 안 보이더라. 그 정도의 동창인의 생각이네. 네 형도 빼짝 말라가지고. 둘째는 말이지. 수일이가 둘째면서 장남이야 마찬가지구나. 선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 수강자.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그럼 내가 저거 이거 내 수강자. 거짓말 말이야. 아니야. 다음 달에도 하자. 더 왜냐면 저기 그늘로 가. 그늘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은 자꾸 뭐해. 그늘로 가라고. 그늘로. 아, 그래. 그러니까 거기 가면 조금만 가면 그늘이. 이제 우리가 삶 얼마나 살고서 만날 날도 얼마 없는데 자꾸 왜 그치. 백설 살아도 걸음도 못 걸어. 몇 번 만날 것 같아? 얘한테 물어봐. 나 너부터 한 2년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부터 2년은 받아야 되니까. 아, 1년만 더 살면 되겠다. 두 달만 더 살지 뭐. 아니 그래야 두 살도 많아. 두 달 얘부터 한 달만 살아도 더 많아. 욕심도 나한테 백제에서 한다니까 나도 끊지 않고 살아야 돼. 저는 나보다 더 한 달 더 커피. 여기 커피? 어, 커피 한 잔 가져. 됐어? 커피 있어. 그래. 어디 커피? 여기 커피. 아니 난 저기 너 믹스 커피잖아.
저기 아니 가져와 뜨거운 물 없는 게 아, 여기 있잖아 뜨거운 물 그걸 또 갖고 와? 아니 가져 와 차 옆에 있으니까 난 이 커피를 안 먹어 아니 내가 그걸 먹어 강수는 강경구잖아 우리 남한 인구가 지금 얼마냐? 한 5천만 되나? 5천만에 4천만이라고 치자고 충분히 5천만 7천 해가지고 해서 한 7천만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5천만도 안 돼 아 그럼 4천만 치자 말이야 4천만인데 코로나 감염자가 아니 죽은 거 아니고 하루에 그렇게 47명 50명 그렇단 말이야 그럼 거기는 몇 프로냐고 옛날에 그 저 예인병이라고 그랬잖아 그 장치 부스 막 그렇게까지 가고 그랬더니 한 동네를 다시 풀었어 그럼 그게 제가 처음에 들었어 그래 그렇게 막 했을 때 우리는 가서 이겨내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그 확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물론 이제 그 무방비하면은 다 줄일 수도 있어 이렇게 방역하고 예방하는 건 좋은데 너무 겁먹고 울쭉대가지고 옛날 90에 했다니까 그 시대로 지금 옛날에 시금치 한통이 먹었는데 사람 운동을 얼마나 했어 지금 열 폭이 먹어야 한통이야 그 시대가 장군 동네 똑같고 그거는 장군 동네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 그렇긴 한데 근데 너무 공포에 사로잡힌 것 같다 이런 얘기지 아니 공포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공포인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문화 시스템이 그냥 그냥 총 그래야 될지도 아니 나 이거 마스크 이제 버리고 가야 되겠어 다시 하나 그 입에 뭐냐 여기다가 스팀 청소기를 사는 건데 아 스팀 청소기 좋지 붙여놔 아 가자 가